블리츠. 와. 칼리 블리츠는 확실히 쓰레시 상대로 많이 쓰였죠. 맞습니다. 땡겨 조합이죠. 그러네요. 홀리 피닉스 저 선수가 칼리스타를 굉장히 잘 다루기로 유명해요. 그렇죠. 터키 대회에선. 네. 근데 이번만큼은 원하는 픽도 가져왔고 실제로 가장 중요했던 경기 결승전에서 캐리한 경기도 있었던 그런 징크스를 가져온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상대 조합을 딱 봤을 때 뭐 그렇게 특별히 뭐 엄청 카운터 받고 이런 느낌도 아니라서 할 만한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런 강퍼치 투명! 로보! 그리고 뒤쪽도 아래쪽도 아니 3렙 전에 싸우면 안 되죠. 1렙 블리츠 1렙 블리츠 1렙 블리츠 플래시 그랩 1렙 블리츠 플래시 그랩 늦 많은데 쫓아가면서 굉장히 좋죠? 이게 카정이 효과적으로 들어갔던 게 아니라서. 방금 플래시 이거 오리아나가 먼저 하실 수 있었으면 난리 날 뻔했는데요. 밴더 더 내려오네요. BRTT도 잠깐만 이거 칼리스타 라인 서 있으니까 훈련해 줘야죠 이거. 그래! 와파패치 굉장히 과감해지면서 화끈해. 화끈합니다. 웨이브 커요. 그래 땡기 웨이브 커요. 그냥 땡겨서 하는 게 킬이에요 지금. 이거 와일드캣? 와 이거 역시 이거 결국 그리고 또 한 끝났다. 아니 또 가능하지 않나요? 또 가나요? 죽어도 징크스 죽일 수 있으면 떴어요. 아, 두 명 죽은 건 좀 그렇네. BRTT 그리고 BRTT가 아니 그리고 여기 뚫으면 빨아들였는데 제대로 맞춰놨거든요? 위험다죠? 그냥 앞열에다가 대놓고 꽂았어요. 이 정도면 진짜 탑 오픈이죠? 자 드래곤 티나우스. 이건 잘 흔들었네. 재웠어요. 아니 재웠는데 이거 또 당겨서 너무 저렴이라서요. 왼쪽에서 맞고 오른쪽에서 맞고 그리고 드래곤한테도 너무 다 뺏기고 죽고 그냥 난리 났죠? 한데 루시는 잡았습니다만 그냥 난리 났어요. 난리 아니 이게 게임이 네. 그냥 사방에서 두들겨 맞고 하나 지금 솔로 랭크 보는 느낌이라 깊었다는 건가요? 충격파는 없잖아요. 썼는데 그리고 이거 아프지 않아요? 아니 BRTT! BRTT 신들린 듯한 네. 샷다운 신이 들어왔다 나왔어요! 네 홀리피닉스도 역시 이게 우디르 같은 정글러가 좋은 이유가 포탑한테 또 너무 막 막고 있지 않나요? 스타 스크린이 일단 뒤도 탈출이 안 됐고요. 아니 그러니까 볼베가 지금 망했다고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동선 낭비가 많았어요 지금 CS나 성장에서. 근데 이런 것도 캠핑하다가 실패해버리면 저 체력 애매한데요. 우디르랑 차이 확 벌어집니다. 아 왔어요 카리오 핀핀네. 네. 오, 또 당겼어요. 저 사이에 아니 BRTT를 그런데 홀리 피닉스 그리고 펠패치 둘의 바텀 호흡이 진짜 확실히 오랜 기간 맞춰온 바텀 듀오거든요. 네. 터키에서 가장 오래 맞춘 듀오예요. 네. 이 두 선수가 그런데 조이가 온다면 조이가 왔고 당겼어요. 볼베 빗나가네. 지나갔어요. 근데 탑쪽 탑쪽에서 스타 스크린이 레레톤이 BRTT가 오고 있는데 2대1 상황에서 한 명 데려갔죠? 네, 그러니까요! 다이브 치다가 좀 무리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다들 워낙 다이브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근데 다들 뭐 정교하지 않지만 초강력 초토하라 미사일! 네. 지나갑니다. 자, 그 상황에서 지금의 맞는 방향이 이거라고 생각을 했고 과연? 당겼는데, 너무 당겼어요! 아 진짜 그랩이 확실히 아까 그 실패한 그랩을 보상받는 듯이 이번 경기에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던집니다. 플래시가 없습니다. 플래시 이거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죽었죠. BRTT. BRTT. 네. 못 살아. 그냥 갑니다. 아 루시도 근처에 붙지 못했고요. 이거 그래? 또 이렇게 돌아가나요? 싸먹히면. 뒤쪽에 벌레베어. 전멸이 없습니다. 전멸이 없습니다. 일단 스티노스. 스티노스. 흡수. 커버해줄게 최대한. 이러면. 그랩으로 그랩 또 있어요. 그랩 또 있어요. 좋아요. 제고 팔패치. 팔패치. 근데 여기서 루시 초강력 초토화로 하지만 버텨요. 엄청납니다. 살긴 살았어요. 싸움이 뭐 안 그쳐요. 지금 계속 싸우니까 한 명은 잡자. 잡히고 맙네요. 근데 난전은 엄청 난전인데요. 지금 14분인데
19개의 킬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또 땡겼어요. 진짜? 이거 몇 번을 땡기는 거예요? 접신이죠 이거는? 족족 종이 그 인형뽑기 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네. 합류해 주면서 오리아나 막 뒤에 근데 우디르는 못 오거든요. 네, 레넥톤까지 왔어요 지금. 네, 우디르는 못 와요. 당겨요. 당겨요. 스타스크린 당겼어요. 너무 두들겨 맞고 있긴 하네요. 강신으로 일단 살짝 한번 맞았습니다만 아빠일. 이러면 연계가 되는데요. 가능했죠 이번에는. 일단 전멸이 빠졌다는 것만으로 또 압박감이 좀 느껴져요. 오리아나 전멸 없는 상황. 아! 당겼고요! 우디르는 어차피 미드에 있거든요. 펀치! 그리고 오! 셧다운! 아니 펀치! 장난 아니야! 와 그리고 뒤쪽에 블리츠가 띄우면서 와. 또 왔어요! 진짜! 로버 위협! 로버 위협! 로버 위협! 세트 지금 여기 나가는 위치는 서포터가 알아서 지정한 신난다! 네네 톤이 잡힙니다. 네. 치고 받고 치고 받고 볼까요? 왜 당했는지 스타 스크린. 아 이거 수면을 맞은 것 같습니다. 네. 기가 막히긴 하네요 지금. 조이 잘해요. 와. 확실히 지금 싹 걸렸어요. 들켰죠? 싹 걸렸어요. 파페치가 돌아가. 네. 딱 걸렸어요. 이제 궁각을 어떻게 쓸지 봐요. 네. 세트가. 파페치가. 전멸로. 그러면 그 와중에 용 트라이 하고 있죠. 네. 와, 아예 버리네요. 네, 이거는 용이랑 오케이. 세트를 바꾼다는 마인드. 상용이라서 좀 세게 때리긴 했지만 세트가 왼쪽으로 붙으면서 본대 쪽이랑 뭉쳤으면 뭔가 괜찮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잡니다. 어라? 자면 깰 것 같은데요? 네. 엎어져서 자고 있었거든요? 엎드려 자면 팔이 저리죠? 네. 뚜벅뚜벅 아까부터 궁 어떤 결정력이 좋고요. 그럼 이러면 난리 났네요 이거. 이렇게 스트라이커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죠. 오리아나 궁 대박. 대박 나오죠 이러면. 피아티티 죽어요. 네. 어? 셧다운. 오리아나 궁 대박. 그리고 오리아나 스타스크린이 나이크고. 근데 아직은 더! 스타스크린이 나이크어요. 예, 이거 그냥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 예. 만화가 없어요 조이가 지금. 저트가 또 있어요. 전투가 또 있어요. 조이를 잘 끌어줬죠. 조이 위치가 없죠. 그래도 저도 너무 고지네요. 예, 원딜들이 잘 깼 상황이라. 홀리 피닉스. 이야, 이거 위험해. 잠깐만, 안 되죠? 빵! 이렇게 되면 천 골드가 트리플 킬. DITT 징크스한테 저렇게 골드가 다 들어가게 되죠. 가자 이제 진짜 가자. 바론. 올리베어가 뭐 스틸 가능성이 있긴 하니까, 그러니까 충격파 쓰면서 같이 한번 뒤엎어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뒤에 세트. 세트부터 어떻게. 아 이거 엄청 아프거든요. 지나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딜템이거든요. 다시 바로 또 발분까지 다시 바로. 아 근데 다가가기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골베가 과연 점프 뛰면서 갈 수 있지. 이제 돌아가자. 그런 맞습니다. 또 뜁니다. 파페치가 팔을. 그래 우디르가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로보가 뒤로 왔군요. 우디르는 딱딱해요. 세트 달라붙으며 네. 잘 받아쳤고요. 하지만 세트가 홀리 피닉스가 다 잡을 수가 있나요? 징글스 그래서 안지금 신난다 때리면서 와 이거 더블킬 또다시 네. 원업 시킬 먹죠. 에이스 뛰웁니다. 21-17 BRTT. 오 아니 페이스 체크가 되면 와 이거 빵 재밌어 이거 그냥 갔죠. 세트가 노랑 발분 땡겨 들어가는 것 끝인데요. 징크스 잡혔죠? 징크스 잡았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와 다음에 스크린 진짜 밀고 들어가면 뒤에 있는 로보도 세요. 예. 로보 셉니다. 로보가 세서 지금 원투 안되네요. 아 로보 세트가 왜 저렇게 세죠? 결국은 페인 게이밍의 한방. 아 결국 쌍둥이가 날아갔습니다. 그 전투가 마지막이 됐습니다. 아이슬란드의 마지막 전투가 이렇게 끝이 났고요. 결국 넥서스 이렇게 파괴합니다. GG. 위태로운 장면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 징크스의 아주 수려한 딜량 28분 49초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굉장한 네. 킬 교환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딜량의 총합이 팬게이밍이 많이 높은 게 경기 양상과 결과를 얘기해 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어서는 POG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POG는 바로 이 선수가 되겠군요.
BRTT 부채원. 오, 예. BRTT가 PNG가 됐네요. 네. 근데 이걸 한국 밴드로 이렇게 읽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브라질의 눈물이다. BRTT 뭐 이렇게 읽더라고요. 굉장히 창의적이네요. 예, 그러니까 시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재밌게 네. 표현하실 수 있는 곡. 네. 그러니까 기쁨의 눈물이 될 수도 있고, 네. 안타까운 눈물이 될 수도 있고요. 네.